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1단원 음악시합 동동에서 덕성몰자 공부하겠습니다. 덕성몰자 매기고 받으며 노래 부를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활동 1, 관광술래 놀이하는 동영상을 보고요. 활동 2, 듣고 따라 부르고. 활동 3, 매기고 받으며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래 불러보기 전에 덕성몰자 노래 소개할게요. 이 곡은 전라도 민요입니다. 그리고 장단은 자진몰이 장단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덕성몰자는 우리나라 대표 놀이인 관광술래 놀이 중에 하나로 덕성몰자와 덕석풀자로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말릴 때 사용하던 덕석, 즉 명석을 말하죠. 이 명석을 펼치고 많은 모습을 형상화하여 놀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던 곡식이 비가 오면은 덕석을 말아서 비에 맞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볕이, 햇볕이 나면 다시 덕석을 풀어서 곡식을 말리던 그런 모습을 노래로 만든 덕성몰자. 바로, 선생님, 매기는 소리, 받는 소리가 있는 덕성몰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언니는 5학년 1반 이다은 언니입니다. 자, 언니가 먼저 매기는 소리를 해주고요. 선생님이 받는 소리를 해볼게요. 늦은 날이 된게 오리 비야비야 오지 마라 달밭에 장구 친다 풀자 풀자 덕성풀자 비게 낸다 덕성풀자 풀자 풀자 덕성풀자 변난다 덕성풀자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은 바로 이렇게 장단을 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쪽을 부편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채편이라고 하죠. 같이 치면 덩입니다. 부편만 치면 쿵입니다. 쿵. 채편만 치면 덕 또는 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덩, 쿵. 자, 이거를 이용해서 자진몰이 장단을 또 장구 장단을 치면서 같이 노래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